네, 안녕하십니까. 월급테크 회사 권순환입니다. 네, 양재경입니다. 네, 김규현입니다.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새로운 PD님이 합류해 주셨는데. 아... 이 불경기에 어? 방송국이야 방송국. 대법인의 PD가 두 명이나 있는 저희 뭐 방송국이지 이 정도. 유튜브에 대한 저희의 애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새로운 PD님이 오셨고 저희가 어쨌든 뭐 유튜브를 좀 더 잘 하고 싶어가지고 뭐 채용을 하게 됐고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혼자서 열심히 하셨으면은 두 명이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. 댓글에도 달리잖아 빨리 하라고. MMP 채널도 잘 부탁드려요.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은 이제 새로 오신 PD님이 저희 이제 채용 공고 사람인을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사람인 기업 분석입니다. 사람인 기업 분석인데 사람인에 대한 얘기를 좀 겸사겸사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무려 52-1 경쟁률을 뚫고 오셨어요. 아, 우리? 이력서 50개 들어왔어. 근데 이거 광고 안 태운 거야. 노광고. 사람인만 50몇 명이고 다코리아에서 한 20몇 명이 아, 그러면 진짜요? 50몇 대 1이 아니네.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? 두 가지야. 하나, 그만큼 시장의 불경기다. 아 진짜. 왜냐면 오늘도 기사 보고 왔는데 알라딘 흑자 전환했다고 나왔는데 김혜수 TV 광고를 껐더라고. 아, 결국에는 봤어요. 이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마케팅적 요소가 있는 비용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알선님 기세가 등등하네. 아 기세가 뭐 지금 엄청나지. 아 근데 우리 이건 이제 거시적인 영향이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공고가 되게 정성스러워. 공고를 보자 같이. 진짜 정성스러워. 자 공고를 보자. 아, 나 이거 처음 봤어. 한번 보십시오. 요새 우리 사람인 공고. 서PD님의 모십니다.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하고. 그 세완대리님이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. 아, 쉽지 않았지. 그냥 채용합니다. 막 회계법인, 홍보 이랬으니까 되게 이렇게 막연하잖아요. 왜 왔지?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인 공고였는데 편지를 쓰셨어요. 그래. 아, 그래? 규현이는 편지를 잘 써. 편지를 잘 써. 근데 내가 홍보팀을 뽑을 때도 그랬다고? 네, 진짜 저한테도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. 아, 진짜. 근데 이거는 너무 세련됐다. 근데 많아. 웃긴 게 우대사항에 왜 운전강좌가 있어? 제가 못해서. 아, 진짜 웃긴다, 진짜. 아니, 이거 약간 개그 포인트 같은데.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약간 뭐지? 약간 그래가지고. 이종인가? 아 일정 맞아요. 제대로 뽑았네. 와 말선의 복지. 지원은 안 하기는 쉽지 않지 않냐? 아 쉽지 않지. 아 심지어 광고도 안 태웠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내가 신기하다. 봤을 때는 그냥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고 우리 그냥 이 자체가 매력적이야. 이거 되게 잘 뽑았다. 오후 6시 내일 뵙겠습니다. 본인은 6시면 큰일 났던데 진짜. 네. 집에 갑니다. 아, 뭐 의자에서 바늘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없지. 6시에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건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클라이언트의 눈치 보지 않는 인하우스 편집자. 이게 마케팅 회사들이나 방송국 이런 푸시가 심하다고 하더라고. 왜냐면 자기네 하우스에서는 오케이 컨펌 난 건데 클라이언트 가면은 다시 리젝일 거 아니야. 우리 회사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? 너무 편한 거.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. 어쨌든 뭐 세 명만 상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 두 명 두 명만 그러니까. 상대하면 되니까 뭐 나는 뭐 내가 뭐라고 하긴 아니야. 일단 이건 뭐 홍보팀의 이제 공고고 저희 뭐 기장 직원팀의 공고도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람인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. 사실 이건 제가 우리 회계법인의 채용 담당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아 이게 돈이 엄청나게 써야 돼. 도대체 이게... 우리는 1년에 대충 얼마나 써 사람인? 아, 엄청 많이 태워. 집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한 10만 원은 쓰는 것 같아. 제대로 뽑을 때는. 아 그 시기에? 채용 시기에. 기억나는 게 화정주임님 뽑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. 돈 많이 썼어. 한 월급 정도 썼어 내 느낌. 이게 엄청 많아. 이제 뭐 상품이 엄청 많아. 여기 뜨는 거 뭐 배너 뜨는 거 팝업 하는 거 해가지고 결국엔 다 돈이거든요. 근데 뭐 좀 필요하다 그럼 하루에 10만 원 쓰는 것 같아. 하루에 10만 원 뭐 10일 해가지고 돈 100만 원 그냥 카드를 긁고 막 이제 그런 거죠. 그 사람인은 이런 광고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사람인이 치다시피 상장사예요.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고 그 추이는 이게 그게 의미가 있나? 코로나랑 비슷한 거 같거든 이게 약간. 그냥 코로나 머리가 풀려서 수혜를 입었나? 근데 이때가 코로나고 코로나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올랐네요. 지금 엄청 내려가고 지금은 다 많이 떨어졌고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고요. 왜 이렇게 올랐지? 사람을 많이 뽑았나 보지 그때. 정확하잖아. 어쨌든 경쟁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주로 어디 보세요? 경쟁사? 요즘에는 원티드, 리멤버 리멤버. 아, 다 나왔다 그래도. 원티드 먼저 보겠습니다. 원티드가 우리는 써보진 않고 있거든요. 근데 뭔가 때깔이 좀 더 다른 것 같아. 뭔가 세련된 때깔이란 게 약간 직군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람이 개발자를 뽑기에 더 용이한 채용 사이트 그러니까 사람이냐 잡코리아보다는 뭔가 약간 좀 때깔이 좋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뭐 써보진 않았어요. 아시겠지만 여기도 상장사예요. 원티드도 상장사고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도 한 시가총액 950억 정도고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. 사람이네 절반이네 시가총액.
절반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 근데?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잡코리아인데 잡코리아는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. 구성도 비슷하고 뭔가 이제 결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잡코리아는 상장사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무한 책임 회사예요. 아 진짜? 공식 안 돼. 이거 알고 있었어 근데?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맞아 팔렸어. 어 이거 어피니티한테 팔린지 되게 비싸게 팔려. 어 뭐야 얼마야? 9천원? 타운펀드가 들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. 너무 오버슈팅 아닌가 이거? 21년 당시에 사람의 주가가 지금보다 3배니까 6천억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에 팔렸네. 내가 알기로는 원래도 사모펀드 거였고 H&Q? 그리고 그게 글로벌 사모펀드 홍콩 사모펀드에 팔렸었던 걸로 어피니티. 아는데 9천억이면 진짜 잭팟이었네. 근데 잡코리아가 그렇게 커? 나 그게 궁금해. 왜냐면 어쨌든 제가 잡코리아도 쓰고 사람인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자가 사람인이 훨씬 많거든요. 사람이 훨씬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뭐 9천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인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볼 텐데 여기가 이제 상장사예요. 상장사여가지고 분기마다 사업보고서가 공시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정보죠. 2023년 9월 30일에 분기보고서를 간단히 보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사업보고가 크게 3개더만 첫 번째가 이제 커리어 플랫폼 사업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광고 띄워주고 그런 거 해주는 게 이제 커리어 플랫폼 사업이고 두 번째가 채용 컨설팅 사업 해가지고 공공 부분 공공기관은 또 이제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세계화된 채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저기로 가고 있을 거냐 맞죠? 어쨌든 공공 부분에 서비스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웃소싱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력 파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이는 이렇게 크게 3개 매출 나와 있네요. 23년 9월 기준으로 커리어 플랫폼이 대부분 25억이고 61% 차지하고 있네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정보 상대로 하는 게 25억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웃소싱 이것도 260억 하고 있습니다.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96억 하고 있고요. 이게 9개월치예요. 9개월치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꺾이긴 했네. 2022년에는 한 11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. 또 영업비용이 한 700억 쓰고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나는 회사예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사람인이 어느 정도 버는지 어느 정도 남는지 정도만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이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잡코리아가 되게 궁금하거든.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사람인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가 구직자 입장에서 또 달라요? 내가 취직할 때만 해도 사람인이랑 잡코리아는 거의 세트로 같이 세트였어요? 요즘에 최근에는 어때요 느낌? 아 그래요? 근데 사람인이랑 잡코리아가 왜 이렇게 멀티플이 낮은지 좀 그렇네. 이게 뭐 MZ세대들 인구 주는 거에 구직 잘 안 하고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건지. 끝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편으로 끝내자고 한편으로 그냥. 뭔가 마무리가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뭐야? 페리님 오신 거 광고한 거야? 우리 뭐 이력서 많이 들어왔다는 걸 홍보한 거야? 사람이는 그거 따위가 본 거고 어쨌든 이제 새로 오신 PD님 합류하셨다 저희의 의지를 좋게 봐달라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인 내용은 없네. 사람인 이 정도만 알죠.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. 아니 사람인에 대해서 뭘 안 거야 우리는. 사람인 뭐 봐야지. 사람인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나? 사람인 뭐 다시 필요하면 다시 갖고 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죠. 새로운 PD님 앞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기업 분석 전까지가 좋았던 거야. 어쨌든 새로 오신 PD님이랑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